저는 필리핀 라구나 지역에서 현지인 라구나 진광교회를 사역하고 빌라 지역과 까비떼 지역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정재식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받고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을 어떤 이는 전도하라는 것으로, 어떤 이는 선교하라는 것으로, 어떤 이는 가르치라는 것으로, 어떤 이는 제자 삼으라는 것으로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유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섯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들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 동사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형태를 살펴보면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라는 동사는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부정사입니다. 오직 제자 삼으라만 본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에서 분사와 부정사는 온전한 동사가 아니기에 주력치 않고 본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본동사인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곳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어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제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제자 사역이고 이것을 이루기에 다른 사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역은 열악한 지역이기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피딩 미니스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1년에 두 번씩 한 주간씩을 택해 복음의 볼모지인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들과 교인들이 같이 갑니다. 한 주간씩 순례 전도를 하는 것은 무척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역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전도할 대상보다도 전도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의 삶을 통해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헌신되고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통해 어려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역사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훈련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 훈련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